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이번 태풍을 겪으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조현상을 통해서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이번 태풍처럼 며칠 전부터 기상예보를 통해서 뉴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어떻게 태풍이 지나갈 것인지, 태풍이 일어날 때 바람은 얼마나 세기로 불 것인지, 비는 얼마나 많이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이겠죠. 대표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라고 하는 뇌졸중이나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것도 전조 증상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뭐 심한 두통이 일어난다거나 언어장애나 시야장애, 뭐 부분적인 마비가 일어나면 이런 질병이 있을 것에 대한 전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 미리 적절한 대처를 한 사람은 재난과 질병에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경고와 전조증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런 재난과 질병이 갑작스럽다고 느낄 것이고 또 그런 재난과 질병으로 심각한 손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한 말씀은 애굽에서 일어난 열 가지 재앙 중에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섯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온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 애굽의 신하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마음이 강팍한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은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알려주고 계신 재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바로 앞절인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집으로 들이라는 거죠. 사람도 집에 들어와서 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우박재앙과 같은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생활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삶이다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신앙인들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아니 구약시대 때부터 하면 훨씬 더 이전부터 우리에게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신앙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어떤 선택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미 여섯 번의 재앙이 있었던 것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경고와 자신을 증명하는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전조현상은 바로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박이 내릴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하실 것인지 이 성경에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대언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섯 번의 재앙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입술을 통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우박을 피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시한 채로 가축을, 종들을 그대로 들에 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와 분명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셨던 경고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 그 모든 현상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조현상 앞에서 여러분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삶을 내어버려 둘 것인지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이 그리고 역사가 마음 깊숙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성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여호와의 역사를 두려움으로 받아서 이 전조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지금의 삶을 바꿔서 집 안으로 피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글자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사와 말씀을 깊이 누려서 우박의 재앙과 같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앞에서 구원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쉬지 않고 도우시며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신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조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서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박재앙을 통해 다시 한번 애굽 백성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2023년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반기가 되게 하소서. 동네 세매절 말씀 묵상과 동소원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구교구 일본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이어지는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전반에서 안정되게 하시고 태풍으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전조현상이 하나님 심각하고 정말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 정말 새겨져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 집안으로 종과 가축을 드렸던 애굽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